잘 가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 골라서 우리도 상승에 동참해 볼까요?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인수 차장과 함께 종목 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뜨겁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함께 상승에 동참을 해 볼까요? 오늘은 현대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요.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도 뭐 현대차도 주가 흐름 좋은데요. 어떤 모멘텀 더 살펴볼까요? 우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밸류업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30만 원 근처까지 꾸준하게 상승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8월 28일 그 인베스터데이를 통해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그런 밑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펀더멘탈적인 측면,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됐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가 확대가 됐고 이에 따른 매출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하반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의 어떤 증가폭이 증가하면서 그 이익률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믹스 개선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익 성장률이 높아지는 점이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중요한 주가 모멘텀은 그 현재 그 기대가 되고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인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도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어쨌든 7월에 고점을 찍고 6월 말에 고점 찍고 나서 7월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지금 또 다시 바닥 잡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지금 충분히 좀 매수해 볼 만할까요? 가격절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서 최근에 지수 조정을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급하게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30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목표가 30만 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